자, 호프만 선수에게 또 그대로 기회가 넘어갔는데, 자, 지금은 이제 파란 공 두께 공략을 좀 섬세하게 해야 되겠네요. 내공이 먼저 쓰리 쿠션에 도착을 했죠. 네. 네. 1점. 2세트 첫 번째 득점. 확실히 마민캄 선수가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상황을 놓치고 그 이후에 또 호프만 선수에게 기회를 주다 보니까 이런 기회를 호프만 선수 절대 놓치지 않거든요. 그렇죠. 지금 어려운 배치가 호프만 선수에게 가는 형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호프만 선수는 뭐첫 번째 득점을 또 쉽게 하고 쫓아갈 수 있는 점수를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찬스가 또 생긴 거죠. 와, 네. 엄청난 밀어치기로 또 바운드 공략. 아, 좋았습니다. 지금 완벽하게 장쿠션을 타고 왔어요. 네, 원, 투, 쓰리, 다시 포, 파이브. 네. 기가 막힌 득점이 나왔죠. 정말 많은 쿠션을 맞췄던 호프만 선수. 완벽하게 지금 뭐 되돌아오는 형태를 읽어내고 시도를 했던 모습이 너무나 좋네요. 자신감 있습니다. 예민한 두께 시도를 했는데, 아, 좋아요. 3점.